아이고 여기가 좋냐? 아 네. 하루 온종일 많이 좀 낼름거리는 편이에요. 그 도가 개 수준을 떠난 거예요. 까뿡. 오케이. 진짜인데. 우와. 씹어서 자꾸 공급을 해줬거든요. 그때 때문인지 몰라도 자주 핥아요. 아기 때부터. 오케이. 입냄새 나니까는 내일 이 아침 저녁 우리 저보다 더 열심히 닦아줘요. 혓바닥은 날름이 너무 잘해서. 그러게요. 그럴 수도 있겠죠. 근데 그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. 사람 입에서 나든지 동물이나 이런 입에서 나는 복합적인 그 황 가스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. 밤이 같은 경우 입을 벌리는 시간이 좀 많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강 건조가 생겨요. 그래서 구강 건조증이 생기면 냄새가 높게 나옵니다. 오케이. 밤이 선물이에요. 자.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쁘게 잘 키우겠습니다.